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여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 생명의 자리를 잡기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앵글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엠브리오가 이제 생명이 되어서 자라나면서도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 됩니다. 그 위기들을 어떻게 지나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돌보는 인격적인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비들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여러분, 우리는 황태자처럼 공주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명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언제나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약속을 하지만 짐스럽지가 않아요.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한 번도 차가워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깊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밝게 알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겪고 나니까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 그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관념적인 기도를 올리는 대상이 아니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나와 같이 좀 있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메마르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나와 함께 가려는 분,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과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나와 함께 있으려는 분, 그런 분과 우리는 잠깐 있다 등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관심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나요? 마음이 피곤해질 때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솟아올라오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현상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춰주세요. 하나님을 따뜻한 손으로 붙잡으세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구하세요. 주의 보배로운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나를 맡기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